며칠 전에 제가 손님을 봤는데 네. 그 손님이 무당처럼 하고 집에서 지내요. 무당처럼요? 예. 어떻게요? 그막 혼자 기도? 기도하고 예. 구두도 막물 떠놓고 막 내림을 그런 안 받았는데, 안 받았 예, 일반인이. 안 받았는데 그래도 되는지. 저는 그게 요즘에 진짜 뭐, 종교를 떠나서, 뭐, 부처님도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뭐, 예수님 믿으신 분들 예수님 십자가 갖다 놓으시고, 뭐, 성모 마리아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무속적인 견해로 봤을 때는, 이런 행위들이 결코 좋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런 분도 저도 봤어요. 내가 신기가 좀 있으니까, 내가 어느 무당들한테 가도, 내 기운을 못 이겨내서 나를 못 읽는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속에 신한테, 내가 무당이 되긴 싫거든. 신한테 기도를 드리고 싶다라고 해서 집에서 혼자 옥수 그릇도 아니에요. 이런 옥수 그릇도 아니고 그냥 그릇. 그릇을 사서 혼자 거기다가 매일 정화수 떠놓고 비는 거야. 그리고 하다못해 이제는 하나둘씩 느는 거죠. 이제는 뭐 초도 무속인처럼 초도 밝히고 어떨 땐또 향도 키고 이런 행위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게 결코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옛날에는 뭐옛 어른들은 말 그대로 뭐 내리꽂 절차라든가 이런 법당을 제대로 모신다라든가 이런 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했었을 때 시절은 어쩔 수 없겠지만 요즘 시절에는 그런 거를 잘못했다가 반빙의 돼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왜냐면 신기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그 문이 열렸을 거란 말이죠. 근데 아무것도 정화되지 않는 곳에 어떤 목을 잡고 이렇게 제대로 모시지 않는 곳에서 그냥 물 떠놓고 무속인처럼 행위만 하면서 빌어 간다는 게 요즘 허주들도 굉장히 많이 껴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조상분들이 신인 척을 하고 내려와서 거기에서 내가 마치 신인 척으로 이렇게 행위를 하는 경우도 저는 되게 많이 봤고요. 이게 되게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그렇게 뭐 집에서 셀프 기도라고 하면서 하는 걸 저는 반대를 해드리고, 그래도 나는 무속인들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왕래하는 게좀 부담스럽지만 나는 빌고는 싶다라고 하면 그냥 마음속으로 비세요. 마음속으로 그냥 마음으로 비시면 그것 또한 기도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꼭왜 물을 떠놓고 무속인처럼 행동을 하셔야 이게 비는 행위가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저희 같은 곳에 찾아와서 정식으로 빌고 그렇지 않고 마음속으로 빌고 싶은 분들은 집에서 하고 싶은 분들은 마음으로 비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셀프기도 추천 안 해드려요. 절대. 절대 하지 마라. 네, 절대 하지 마세요. 혼을 부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좋은 기운인지 나쁜 기운인지 쳐낼 수 없는 일반인이잖아요. 저희들은 그런 수련도 하고 기도도 하기 때문에 그걸 캐치를 할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그냥 뭐 하는 경우에는 거의 안 좋은 경우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하지 마세요.